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는 300만 장이 넘게 팔렸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 애창곡으로 사랑받고 있죠. 노래에 얽힌 사연이 알려지면서 양평 물안개 공원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여기 오면 파란 버튼부터 눌러. 또 눌러봐.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종아 씨 내외는 부부의 날 공식 홍보 대사가 됐죠. 가수 김종아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발라드 가수이다. 아내와 가족이 살고 있던 홍천을 서울에서 5년 동안 오가며 못 읽겠어. 어릴 땐 미처 몰랐던 아버지의 고단한 삶. 토닥토닥. 그 시절 아버지의 외로움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티를 전혀 내셔본 적이 없어서 다 크고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안쓰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고 떨어져 살면서 너무 보고 싶었었어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아버지 노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같이 살 수 있게 된 그런 과정들이 막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가 있었기에 가족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